예를 들면은 주유의 자는 공근이에요. 공근. 유의 자가 공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가 성이고, 그 다음에 근이, 그러니까 주가 성이고, 그 다음에 유가 이름이고, 잠깐만요. 유가 이름이고, 그리고 그 공근이 자잖아요. 그죠? 그치. 내가 근데 저번에 한번 영상 올려줬었는데 성하고 씨가 옛날엔 달랐거든. 원래 성이라는 거는 그 집안에 가장 처음 나온 유래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시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의 시조인데,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경주이시니까 그 경주에 사는 이제 월성에 사셨던 이알평이라는 분이 우리의 시조인 거야. 그러면은 그 이알평공의 이라는 게 우리 집안의 성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자손 중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서 가서 정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분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대구에 와서 정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면 성은 이인데,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 집안을 차린 거잖아. 그래서 자기 집안의 씨를 따라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마나 아니면은 공손 같은 거를 씨로 따로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공손왕이라는 거는, 공손왕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씨는 공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게 전한대 아니면 지난대를 거치면서 성하고 씨가 같아져요. 그래서 그걸 따로 구별하지 않거든. 요즘은 그래서 성씨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월성이씨인데, 경주이씨인데, 예를 들면 내 성은 지금 이다, 혹은 내 씨가 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옛날엔 성하고 씨가 달랐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명하고 자는 또 다른데,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봐요. 그건 내가 옛날에 이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 자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이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줬든 누가 지어줬든 여러분이 이름이 있단 말이지. 주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이름인 거야. 유. 그래서 옛날 사서에 보면은 주유라고 일정, 요즘은 우리가 뭐 이상민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아니면 뭐 문재인 요렇게 성하고 이름을 붙여서 읽잖아. 근데 옛날에는 성하고 이름을 따로 썼거든. 그러니까 주유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유라고 불렀어. 유, 상대방을 부를 때는. 주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집안을 얘기하는, 의미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명이라고 붙이고 이름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명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이름이라 그러면은 엄격하게 명박이라고 따로 썼다는 거지 성을 붙여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의 가장 고유한 건데, 그게 자꾸 그냥 남이 아무렇게나 부르면은 그게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름 대신 썼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주유의 이름은 유이고 자는 공근인데, 남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컸을 때, 다 크고 나서 주유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 어른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유를 아마 유라고 부르겠죠. 이름을 부르겠지. 근데 친구나 아니면 친구, 특히 대등한 관계에서는 주유를 유라고 부르지 않고 공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근. 그러니까 유 대신, 이름 대신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게 바로 자인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주유가 만약에 내 친구라면 나는 주유를 부를 때 공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지. 만약에 하급자가 그러면 주유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 주유의 직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독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자라는 거는 이름 대신에 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성을 붙여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주공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공근이라 부르는 게 맞는 표기일 거고 맞는 예일 거고. 근데 이제 뭐 주공근이라 부르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름하고, 아, 공근이 두 명일 때 뭐 근데 보통, 근데 그건 흔하지 않지. 애초에 한자도 다 다르잖아. 예, 뭐 그거는 특별한 경우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내가 문제라는 건데,
주유는 주는 성이고 유가 이름이고 유가 명이고 그러니까 자가 공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유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주공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유 공근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름하고 자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두 번 반복해서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명박을 부를 때 이명박이 만약에 자녀가, 자가 만약에 월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월산 아니면 이명박이라고 부르지 이 사람을 내가 이명박 월산이라고 부르면은 이거는 내가 이명박 명박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유공근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유라고 부르든지 주공근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유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공근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형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뒤통수를 날리든지 간에 어쨌건 주유공근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보통 뭐 곽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곽봉효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누가 곽과 봉효의 지력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일종의 상식적인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쩌면 그 사람들은 보통 캐릭터성 게임으로 삼국지를 즐기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겠지. 썩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91번에서 100번까지 이벤트인데 아 그러니까 뭔가 다 부르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난 그렇게 썩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